때문에 지금처럼 빅투빅 빅게임을 하면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최진수네요. 자, 이어서 멜란겔의 블로터. 자, 지난 3... 니코슨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입니다. 이우서 알루마. 자, 신승민이 막아서고 있고요. 자, 스위치를 만든 후에 공격을 시도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중전의 최진수 안쪽 부위 장재석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공격권은 계속해서 울산현대. 자, 오늘도 선발 출전하고 있는 장재석. 과연 그 승리의 기운들이 또 오늘도 작용할 수 있을지. 자, 지금 드래그 스크린을 이용한 더블 스크린을 이용한 찬스인데 하이로를 만든 후에 니코슨이 로우에 들어가자 또 백깅을 하고 있는 모비스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캐치앤샷 이레온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옥초. 자, 오늘 모비스는 이 슛을 어느 정도 허용하더라도 니코슨을 제어해야겠다 입장이고요. 자, 디나이 수비를 성공했었던 이대현 선수 31, 6조 5개를 더 잡는 모비스. 오늘 이 부분을 가스공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루마. 알루마 안쪽 골파 끌어내고 있는 벨란겔입니다. 벨란겔 3대3 찬스 본인이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러면 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빠른 스피드에 이은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21대13. 자, 커링 패스. 자, 올라갈 수 있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벨란겔이 갑니다. 열어줬습니다. 신승민이 던집니다. 이렇습니다. 리바운드 옥죠. 빠르게 연결 이우석이 있습니다. 이우석 레이업 득점. 김준희. 자, 양팀이 격차는 16점 차. 옥천. 자, 김준희 엘보 지역 들어갔습니다. 김준희. 자, 미안. 미들 점퍼를 보여주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의 공격입니다. 벨란게. 자, 김국찬의 타이트한 수비인데요. 자, 뒷나편 쪽으로 공이 안 갔고요. 자, 남아있는 공격 시간 5초. 자, 벨란게 페이드어웨이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옥죠. 자, 오늘 모비스의 수비 에너지 레벨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우석 안쪽 돌파 킥아웃 옥촌 오른쪽 45도 꽂힙니다. 자, 오늘 모비스는 피게 와이드 오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차바위 안쪽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펼쳐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시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바위 안쪽 도입 김동량이 비어있습니다. 자, 지금 움직임에 있어서 한 발 아니면 한 타임이 늦기 때문에 뭔가 좀 마음대로 안 되고 있고요. 예. 아, 지금 옥존에 여유 있는 픽게임을 봤네요. 자, 48대 29. 니콜슨. 왼쪽을 선택했고요. 더블팀이 붙었습니다. 벨란게 앞쪽에는 이우서. 차바위 오른쪽 45도 깨끗합니다. 차바위. 그래서 아, 정말 차바위가 좋은 움직임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예. 자, 베테랑의 모습이 과연 이 경기를 어떻게 이끌고 갈게 될지. 하지만 최준수는 이대현이 열려 있습니다. 이대현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알루마. 자, 오늘 모비스는 컨셉이 확실하네요. 상대 예. 4번에게 슛을 어느 정도 허용하더라도 리콜슨 선수에게는 절대 주지 않겠다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옥촌 약간의 삐걱거림. 앞에는 신승민 미스매치 돌파합니다. 빠른 스피드 올려놓습니다. 옥촌. 아, 옥촌 선수 들어갈 때 어깨가 정말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팔팔한 옥촌입니다. 벨란겔. 자, 빠르게 던집니다. 벨란겔. 자, 지금 점수가 벌어질 수 있는 이 순간 20점까지 10득점 니코슨에게는 적은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울산은 이 현대 모비스를 상대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 장면을 먼저 보시죠. 니콜슨 딥3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장재석. 본인들이 흐름이 좋을 때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팀워크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 모비스의 공격 옥천 장재석의 스크린 45도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이래요. 자, 지금 이렇게 시간을 어느 정도 쓰면서 공격을 하자 미세하게 흐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자 니콜슨의 빠른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2개 이후에 골 밑에서의 인사이드 득점. 자, 이게 많이 리드할 때 안 좋은 모습도 보였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우석. 모비스가 모시는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이우석이 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 이후에 현대 모비스의 공격. 자, 스위치하자 지금 안쪽을 봤고요. 최진수의 석점은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벨랑게. 자, 수비에 타임아웃 이후에 수비에 성공하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벨랑게 직접 갑니다. 블로터 안 들어갔어요. 있었던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자, 반면에 흐름을 내주지 않겠다는 현대모비스. 옥천 돌파. 어려운 자세! 어려운 자세! 들어갔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동작의 인사이드 레이업을 와,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옥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격차는 15점 차! 벨랑게, 니콜슨 외곽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 자유투는 실패! 자, 이제 가스공사는 투포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니콜슨 빼줬습니다! 벨랑게 헤지테이션 이후에 빼줍니다! 신승민이 올라갑니다! 자, 프레임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옥천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마땅치 않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가 일어나자 안쪽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또다시 터프샷을 쏩니다. 자, 최진수 인앤아웃. 그러나 프림 11점 차. 자, 벨랑겔. 자, 이대형 왼쪽 45도 리바운드 프림 빠르게 넘어옵니다. 프림 스피무브 벨랑겔 끊어냈습니다. 프림이 골을 보입니다. 네. 벨랑겔 안쪽으로 돌파. 오른쪽 플로터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이우석. 아, 오늘 벨랑겔의 플로터는 잘 작동을 하고 있지 않네요. 자, 그리고 이우석이 해결합니다. 그쵸? 꼭 세 명의 가드를 써주네요. 옥천 이우석. 자, 5초 남았습니다. 쇼코너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함지우. 자, 브림 안쪽으로 들어와서 던집니다. 인앤아웃 리바운드 리콜슨. 찬스까지는 잘 만들었지만 마무리까지는 안 됐고요. 자, 빠르게 던집니다. 이젠 블리치 기습적인 트랩을 쓸 수밖에 없는 깡통사예요. 네. 함지훈 옥천 다시 한번 함지훈. 함지훈 돌파 프림에게. 옥천 다시 한번 함지훈. 앞쪽에는 양준호. 사이즈 우위 함지훈의 득점. 차는 10점 차입니다. 자,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시간적인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빠른 공격이 필요합니다. 맥스웰 리버스 덩크!